매일 밧줄을 묶는 거. 학원생들 경험하기 좋습니다. 보수리 한 방, 보수리 한 방. 위에 한 방. 졸업생이 지금 이직을 위해서 서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. 누군지 밝히지는 못하겠고 제 마음에 안 듭니다. 열심히 하세요. 우리 우루사 아래보기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. 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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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. 손목 긁지 말고. 이제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현장 포인트도 해야 되고, 육지도 해야 되고, 프렌즈도 해야 되고, 엘보도 해봐야 되고, 할 게 너무 많은데,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느린. 열심히 하세요. 아침에 본 우리 준치 학원에 온 지 딱 보름 됐어. 보름. 보름 됐는데, 아직 갈 길이 멉니다, 이쪽에도. 그래도 열정이 대단하죠. 보십시오. 열정이 대단합니다. 좋아. 어제 보십시오. 완전히 막 축제 살자 합니다. 파이팅 하세요. 파이팅! 아.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?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? 영일아.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해라. 뭐. 사람이 하다 보면 바른 사람도 있고 늦는 사람도 있는 거야. 포기만 하면 정상에서 다 만난다. 아직 우리 닉네임이 없습니다. 아침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졌어요. 아직도 좀 손목을 감는 게 흠이긴 한데, 오늘 첫날이니까. 아, 우리, 저 멀리 경기도에서 이미 눈탱이 한번 맞고 내려온 친구입니다. 네, 화면을 보시면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죠. 이게 저기 좋은 버릇은 아닙니다. 저게 선수들이 많이 들려요. 저게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봅시다. 아쉽죠. 파이널이. 손목을 조금만 작게 쓰고 팔을 이용해 보세요.